코드 쿤스트가 과거 MBC 복면가왕에 자신도 몰랐던 개인기를 찾아주는 능력자 작가가 있다고 밝혔던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다시금 화제되고 있다. 지난해 2월 6일 방송된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 출연한 코드 쿤스트는 복면가왕 출연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한 바 있다. 가면을 쓴 채 정체를 숨기고 노래를 부르는 복면가왕 방송 특성상 힌트를 주기 위해 개인기를 필수적으로 선보이고 있다고. 이날 코드 쿤스트는 복면가왕 출연 당시를 회상하며 당시 담당 작가가 나한테 개인기 있냐고 하더라며 개인기 같은 거 없는데요 라고 답했더니 작가가 개인기의 방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기의 방에 들어갔더니 작가님이 원통을 주시면서 이거 통과해 보세요 라고 했다며 그 통을 통과하려면 팔배를 부러뜨려야 가능했다고 너스레를 떨어 모두에게 웃음을 안겼다. 이에 작가는 포기하지 않고 훌라후프 4개를 건네주며 한 번에 돌려보라고 제안했다고. 그는 너무 웃긴 게 그걸 기분 안 나쁘게 말하신다며 작가의 능력에 감탄했다. 옆에서 듣던 우원재 역시 크게 공감하며 그분 진짜 대단하시다. 망여리가 생긴다고 말했다. 결국 코드 쿤스트는 복면가왕에 출연해 다리 꼬고 한 발로 앉아있기 개인기를 선보였고 누리꾼들은 이에 작가님의 정체가 궁금하다며 뛰어난 능력에 박수를 보냈다. 황남경 기자, 허프커리어@gmail.com